오늘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련한 법안 소위를 하는 날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특검으로 모두 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안 소위를 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있습니다. 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승리를 한 근간에는 이 최해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그 정점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이 정부, 이 정권,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안 되겠구나,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압승의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이 왔었으면 국민의힘당은 화들짝 놀래야 합니다. 그리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래고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사위에 법안소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을 하다가 또 아니고 물에 떠내려간 분들을 구하다가 그 내 생때 같은 군인 내 해병 자식이 죽었는데 이것을 수사 외압을 대통령실에서 했고 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특검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 이 모든 걸 부정하면서 국민의 힘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좀 더 들어올 것을 촉구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위에 법무부 장관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가 원만하게 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민의 녹을 받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무원으로서 임무 방기입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심우정이라고 하는 법무부 차관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이 논의하면서 가지 못하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힘당이 가지 못하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산에서 가지 못하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국민의 모든 관심사가 몰려있는 우리 해병 대원 순직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법안 심도 깊게 우리 심의하고 이 자리에 심우정 차관이 법무부 차관이 안 나온 것은 끝내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국민 앞에 사과드리고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